네. 호송차에서 내리는 최순실 씨의 모습, 마스크를 쓴 모습, 바람에 머리결이 날리는 모습은 어제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아까 호송차에서 내릴 때, 머리 이렇게, 이렇게. 한 번이 흩날리네요. 흩날리네요. 네. 한번 쳐다보고, 그 다음에 눈이 잠깐 위를 쳐다봤는데, 보면서 지금 하늘을 보면서요. 지금 보면서 저렇게 하늘을 보고 내립니다. 저건 네.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박지은 변호사? 글쎄요, 하늘을 갑자기. 글쎄요, 뭐, 재판 내리면서, 재판 받으러 간다는 게 불편하다는 뭐, 심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주목받을, 보이는 부분이, 카메라를 저도 제대로 보고 있거든요. 취재진을. 어디에 예. 취재진이 있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고, 취재진을 한 번 정도 응시를 하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예. 예전에는 한 번씩 취재진 쪽으로 와서, 그 무렵에 와서는 휘청하는 모습을 한번 보였는데, 예, 예, 예. 오늘은 그건 없고, 머리를 이렇게 이제 올리는 예. 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예. 저희도 이제 눈을 보면 알겠지만 이제 항상 최순실 씨를 보면 초반에는 굉장히 좀 죽을 찌를 졌습니다 하면서 네. 좀 굉장히 좀 고개를 숙이고 이제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유를 찾고 자꾸만 취재진을 향해서 뭔가 눈빛으로 무언의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네. 자기가 지금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자꾸만 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최순실 씨가 오늘 모습은 저렇게 나왔습니다만 어제는요. 어제 이제 이재용 전자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모습이 좀 달랐습니다. 이 들어갈 때 모습은 아무래도 이게 마스크도 하고 기존의 모습과 굉장히 똑같은 표정과 똑같은 걸음걸이로 들어갔다면 저렇게 이제 어제 모습, 어제는 특히 좀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 머리가 좀 헝클어진 모습으로 저렇게 똑같은 모습 들어가서 어떤 얘기를 할까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어제 저희가 국정농단 사건 토크로 많이 전해드렸습니다만 하고 나올 때 모습 저렇게 호송차 타러 갈 때는 마스크를 벗고요. 입을 이제 손으로 가린 채 저러고 나왔어요. 내가 시컷 다 얘기했다라고 하는 데 대한 뭐 안도감일지 뭐 어떤 걸지 좀 달라서 제가 좀 놀라서 오늘 다시 그림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어제는 사실 나와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특검 비난만 했지 증언은 안 했어요. 결국은. 그렇죠. 증언하는 경우에 자기가 위증죄로 걸릴 것 같고 또 증언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가 증언했던 내용과 반대된 내용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있죠. 또 딸을 대상으로 해서 딸이 잘 거짓말을 하고 있고 본인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마 증언을 거부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특검을 막 비난을 했어요. 결국 딸을 비난할 수 없으니 딸을 그렇게 그런 상황까지 오게 만들었던 특검에 대한 비난을 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분노스러운 행위고요. 또 나오면서 입을 가린 것은 말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분이 예 보통 이제 지난번에 뭐 특검 조사 받을 때 나오면서 일부러 작정하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마스크 벗고 예, 얘기했죠. 근데 왜 마스크를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마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네. 보기에 손으로 입을 가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게 손으로 이렇게 가리면 이 수갑이나 이런 참 모습들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울 텐데 일부러 이렇게 손을 가리고 나온 모습이 좀 이채로워서 보여드렸고요. 오늘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사람은 최순실 씨의 딸, 무남동료 외동딸 네. 정유라 씨 얘기입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 측에서 지금 정유라 씨와 계속해서 얘기를 하려고 시도 중인데 정유라 씨 만나는 것이 남과 북이 만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게 지난 12일이죠. 정유라 씨가 원래 당초 나오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전격적으로 깨고 전격적으로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서 네. 굉장히 폭탄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쪽 변호인 측에서는 그냥 속된 말로 지금 현재 전략이 다 망가진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왜 이렇게 말을 했느냐, 혹시 특검하고 뭐 사전에 조율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정유라 씨와 접촉을 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정유라 씨가 이들 변호인들을 만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변호인 측 뭐 물론 부인했습니다만은 이 최순실 씨 변호인 측에서 정유라 씨를 차라리 미승빌딩에서 쫓아내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둘 사이가 상당히 좀 안 좋아 보이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사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딸을 그냥 무시하고 가기도 참 어려울 텐데 어제 재판정에 나와서 결국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던 것도 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네. 관측도 있습니다. 자, 정유라 씨는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엄마 사이를 좀 좋지 않다고 했다가 또 구치소에 좀 면회를 가고 싶어 하기도 했다가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유라 씨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랑 그거 사인까지 재산 포기 각서까지 쓸 정도로 사이가 많이 틀어졌었는데 어머니랑 아예 대화를 안 하는 사태까지 왔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니한테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승마단이 또 승마 지원하는데 그중에 6명 지원하는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면담 관련해서는 뭐 얘기 나온 게 있나요? 어머니 면담 관련. 네, 아직 없습니다. 어머니 면회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언제쯤 하실 예정이에요? 제가 검사님한테 여쭤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죠, 당연히. 네, 저 때만 해도 분명히 공항에서 최순실 씨의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했고 또 어머니 면회도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돌연 마음을 바꿨어요. 그러니까요. 아마 특검이 일정 부분 정유라에게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 유리한 부분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조사 과정에 협조를 했을 때 일정 부분 형량을 좀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적적으로 도와주게 되면 일정 부분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 특검이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본인이 계속 그렇게 최순실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최순실이 이러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고 아무리 정유라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둘 다 처벌을 받지 본인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다. 네. 그러면 결국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일정 부분 검찰의 수사나 특검의 수사에 도움을 주는 것이 어찌 보면 둘 중에 하나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설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정유라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지금의 엄마의 상황이 본인을 도와주거나 또는 나와서 둘 다 나와서 이게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 결국 본인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엄마도 충분히 그 정도는 이해해 줄 거다. 저 손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손자와 딸의 안녕을 위해서 일정 부분 엄마도 이해해 줄 거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화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태도를 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좀 엄마하고 좀 얘기를 해가면서 재판 전략을 마련해도 될 것 같은 일반인들의 생각이 있을 텐데 이렇게 완전히 등을 돌리고 변호인들과도 만나지 않고 어머니와도 대화를 하지 않는 이 부분이 나중에 본인의 재판에 정말 유리하게 작용을 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치학에서 우리가 흔히 죄수의 딜레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마치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가 그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데 최순실 씨와 이경재 변호사는 전체적인 어떤 공판 전략이라는 큰 그림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유라 씨는 귀국하자마자 아들 있고 하니까 일단 나만 아니면 돼. 내가 좀 빠져나가야겠다라고 이제 했을 수가 있고 그 지점이 특검과 이제 정유라 씨 간의 어떤 그 이해관계가 일치했을 수가 있는데 어제 최순실 씨가 증인 나와서 일관되게 한 얘기는 뭐냐면 행사수술한 얘기가 아니고 정유라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정유라가 발언한 것은 특검의 급박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예. 것만 강조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네. 본다면 거꾸로 유출을 해보면 정유라가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 인간적으로 본다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슈퍼갑이었던 최순실한테 역시 상극은 딸이었다. 네. 예를 들어 딸을 잘 키워서 뭐 올림픽 금메달 따고 IOC 위원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까지 만들겠다라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정작 딸은 승마에 관심이 없고 또 엄마 몰래 애기도 놓고 예. 뭐 여러 가지 엄마의 구도와 전혀 다른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최순실 씨가 굉장히 지금 이 재판에 임하면서 최대의 위기에 인간적 또는 네. 어떤 법정 전략에서 위기에 좀 봉착한 게 아닌가 그 위기의 핵심 이유는 본인의 딸이기 때문에 멘붕이 왔다 아니면 코마 상태가 왔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딸이 최대의 자기 인생에 아니면 임법정 전략에 있어서 걸림돌 내지 강적으로 지금 등장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 증언을 계속 거부했던 네. 이 최순실 씨의 전략 뭐 이경재 변호사에 따르면은 일부러 그랬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변호사님이 변호사로 보기에는 어떤가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나가기로 하기로 했는데 본인 재판에 가서 위증하거나 거짓말하는 건 처벌받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재판은 괜찮은 거예요? 본인은 거짓말해도 됩니다. 아 거짓말해도 아, 되는 건 아니지만 원래 범죄의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기 방어를 하는 마련이기 때문에 예. 괜찮은데 타인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가서 허위 진술하게 되면 위증이 되는데 아. 계속 증언을 안 하려고 그래요. 증언을 할 때부터 위증죄가 성립할 수 아. 있습니다. 증언 안 할 때부터 그때는 아마 생각한 것 같고요. 결국은 증언을 했는데 그 후에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두 가지죠. 사실은 정유라의 어떤 진술을 탄핵을 좀 해보려고 간 것 같은데 그래서 녹취록을 이례적으로 받아가지고 줄 거면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 명이 만약 위증이 되면 한 명이 위증이 안 되는 경우가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최순실이 이기면 정유라가 위증이 되고요.
정유라가 위증이 아니면 최순실 위증이 되고 예. 위증이 안 되면서 증언만 탄핵하는 방법을 고민했을 걸로 보이는데 아마 실패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나가서 답을 안 하는 방식 결국은 증언을 거부하고 그 수사기관의 어떤 특검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나온 것으로 아마 전략상으로 저렇게 팔 수밖에 없었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묵비권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최근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한마디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상상했는데 최순실 씨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 정작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자신의 이제 증인으로서 나와서 증언하는 이 기회를 자신이 특검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자기는 억울한 희생자다 이 부분을 좀 더 부각하려는 전략을 쓴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문제는 태도가 굉장히 재판적인 태도가 굉장히 불량했고 심지어 나갈 때 주머니에 숨 놓고 나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어, 이게 제가 저도 지금까지 이게 많이 기사들을 보면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런 태도가 과연 재판에서의 어떤 영향을 줄지는 본인이 알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게 과연 이런 경우가 있었나 싶어요.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그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8월 2일 결심하기로 했다가 최순실 나온다는 얘기 듣고 8월 4일, 8월 7일까지 결심을 미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그러니까 선고 일정을 늦춰놓은 거죠. 그렇죠. 결심을 종결하는 네. 걸 늦춰놨는 그 정도로 이례적으로 어쩌면 최순실에 대한 배려를 해준 거라고 예. 봐야 되는데 예. 본인도 출석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 뭐 일정을 잡아줬는데 나와가지고 엉뚱한 얘기하고 재판부에서 당황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상에 어떤 증인도 와가지고 주머니 넣고 뭐 증언 안 하겠다. 아니 근데 수위 아 이제 사본 입었군요. 예, 사본... 그런 경우 제가 예. 본 적도 없을 뿐더러 재판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검찰 입장에서도 최순실이가 나온다니까 많은 신문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예. 그거 하지도 못했고요. 삼성도 놀랐을 거예요. 삼성도 나오면 뭔가 돌파구를 좀 찾으려고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준비했는데 엉뚱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 삼성, 특검 다 놀랐을 거고요. 결과론적으로 이 재판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재판부가 이번 행동을 봤을 때는 정말로 나쁘게 볼 거고요. 네. 지금 비록 이건 27부 다른 부지만 그 22부 김세윤 부장이 하고 있는 그 재판부도 알게 될 거고요. 이거는 최순실한테는 아주 불리하게 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재판부도 이럴 거면 왜 나왔냐 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증인으로 나온 거는 물론 구인장이 발부돼 본인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직접 나오려고 했는데 구인장 발부했냐. 제가 볼 때는 구인장 안 발부해서 안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증인으로 안 나오는 것은 뭐 물론 강제로 데려올 수는 있지만 본인의 의사가 그거 뭐 끝까지 반대하면 데려오기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와서 결국은 증언 안 하고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은 특검에 대한 비판을 했었고 이경재 변호사까지 놀랐을 거예요. 아까 손 집어넣은 얘기했잖아요. 호주머니에 손 넣고 그런 불량한 태도로 재판을 받고 그러면 재판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재판에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불량한 태도를 가지고 재판을 받으면. 너무 놀래가지고 옆에 이경재 변호사 옆에 앉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증인은 옆에 변호사가 앉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방청석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면서 본인이 인사를 했어요. 이경재 네. 변호사가. 왜냐하면 재판부에 좀 미안하다고. 미안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피고인 최순실이 안하무인인가. 네. 본인이 아직도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력 밑에서 뭔가 권력을 누리는 사람을 생각하는 건지 자기의 지금 상황을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 분노만 적은 사는 거고 재판부 입장에서 상당히 불량하기 때문에 재판에도 영향을 뭐 전혀 안 미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재판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보통 피고인이 네. 뭐 한마디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하세요. 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근데 증인으로 왔기 때문에 만약 피고인이 좀 다릅니다. 피고인이면 당연히 말을 시킬 수도 있는데 네. 증인이면 사실은 묻는 말에 답변해 주는 걸 바라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도 신문을 하고요. 검찰 측에도 신문을 하고 또 지금은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삼청 측에서도 신문을 해야 되는데 그 신문에 대한 답은 안 하고 엉뚱한 일을 계속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 너무 절차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충분히 듣죠. 다 해주고 나오면 네, 들을 수 있는데 아마 재판부에도 아마 말문이 막힌 것 같아요. 네. 저렇게 행동한 걸 아마 저 재판부에서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저도 처음 보거든요. 네. 증인이 아예 안 나오죠. 안 나오고 안 나와서 말 안 하는 건 뭐 안 나오고 건데. 나왔다 하더라도 선서는 하고요. 선서하고 예. 증언 거부권 행사할 수 있고요. 이렇게 국정농단 이 중요한 사건에서 그렇게 뭐 조율 끝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도 많이 놀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얘기를 못하게 막은 게 아닌가 이런 네. 보입니다. 증언 거부해서 증인 말 듣는 건 무익하다. 그렇죠. 무익하다. 재판부가 이렇게 했을 정도면
어제 화가 좀 단단히 난 것 같아요. 이게 뭐 국정농단에 이어서 지금 재판농단까지 지금 벌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최순실 씨의 삶의 어떤 그 일대기를 보면 이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한데 역으로 최순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이 사람이 그 정신적으로는 아주 멘붕 단계에 온 것 같다는 것을 네. 어제 재판에서 왜 통상적으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겠냐.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근데 굉장히 영민하게 재판에 임하고 있는데 어제 모습은 아까 뭐 박지원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통상의 어떤 상계를 완전히 벗어나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 정유라가 특검 정인으로 출석하면서 이 부분이 최순실한테 이번 그 구속 이후에 가장 큰 충격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콧말한 것은 내사 상태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거의 멘붕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어제의 그러니까 그 바보한다며 재판장이 그렇게 할 리는 없는데 그렇게 상계를 넘어가면서 횡설수설한 이유는 네. 그만큼 역설적으로 딸 때문에 본인 자체가 거의 지금 멘붕 상태에 좀 네.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그래도 법정은 신성한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순실 씨의 이런 법정 농단 따라하는 사람들 생길까봐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 재판 중에 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좀 이런 봉변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면서요? 예, 법정 밖에서 이제 한순간에 이제 고성과 욕설이 굉장히 오가는 모습이 네. 기억이 됐는데 이 발단은 바로 이제 중년 여성들 간의 싸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한 여성이 이제 있었는데 네. 그 여성의 핸드폰 고리가 노란 리본이 달렸다. 그게 네. 네. 이유가 된 건데 왜 갑자기 이 자리에 세월호 그걸 들고 왔느냐. 그래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 여성을 폭행을 한 거죠. 아, 네. 예. 그러면서 몸싸움이 빚어졌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 법정 밖에서도 이 소란을 부리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는데요. 그 장면도 한번 보실까요? 거부하실 거면서 왜 나왔던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마요.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으니까 하지 마세요. 자, 무슨 차단자 해야 되니까. 오늘 그럼 나가시, 다시. 왜냐면 휴정이. 요즘 중앙지법이 저렇게 저런 많은 지지자들로 굉장히 시끄럽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변호사 뒤에 가서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저 뭐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박지훈 변호사 얘기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저 뒤에서 일반인들이 그 방송에 대한 언론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에 한 줄도 안 나온다는 얘기하고 그리고 법정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란 리본을 달고 한 게 무슨 죄입니까? 예. 그게 왜 폭행을 당하고 거기 막 소란을 일을 이유가 됩니까? 아니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노란 리본 들고 들어가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슬픈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 들어가서 법정에 앉아있으면 그게 잘못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남을 공격하거나 그게 언어든 폭력적인 행위든 언어도 폭력이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를 한 건 정말로 적절하지 않고요. 법정 소란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재판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지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지난번에 한번 처벌도 내렸었죠. 네. 구치는 안 됐지만, 감치는 안 됐지만, 결국 벌금으로 끝나긴 했지만, 좀 더 엄격하게 법원이 좀, 처벌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런 일이 계속되면 안 돼요. 법원이 신성한 것이고, 법정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용하고, 법정에 소란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네.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고, 법관들이 제대로 판단하는데 방해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뭐, 방청객들이 재판농단이 있은 뒤에 이제 끝나고 나서 퇴정하는 동안에는 박영수 특검 뭐 그러다 칼 맞는다 뭐 이런 악담까지 쏟아져 나왔다고 하니까 지지하는 거는 자유입니다만 남에게 험담을 하는 거는 결코 자유가 아니라는 점 명심을 해주시고 전 정말 궁금한 게 정유라 씨가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는데 특검에서는 정유라 씨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오랫동안 그 최순실 씨 측과는 접촉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니까 혹시라도 정유라 씨가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그렇죠. 엄마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오늘 이연 재판에 딸이 나와서 이 증언을 하는 굉장히 얄궂은 그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만약에 이제 그런 모습이 연출된다면 최고 하이라이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정유라가 증인이고요. 피고인석에는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이 앉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눈을 마주쳐야 되고 세 사람 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세 사람이 만난 모습. 근데 실제로는 이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가서도 증언을 했기 때문에 약간은 다릅니다. 박 전 대통령 혐의 부분하고 최순실 혐의 부분하고 예. 정유라의 출석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 최순실 측이나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막고 싶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만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남북 정상회담보다 어렵다고 하는 만큼 정유라가 또 특검과 지난번처럼 새벽이라든지 아침이라든지 불시에 많이 출석을 한다면 정말 이 재판에서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 장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보는 것이 정유라 양 같은 경우에는 거의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본다면. 그다음에 이미 그 고집이 센 젊은 여성인데 자기 방향을 좀 정한 것 아니냐. 그렇다고 본다면 특히 그냥 단순한 아가씨가 아니고 애기 엄마입니다. 예. 애기 엄마 모성이라는 게도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정유라의 방향은 일단 어찌됐든 내 애기와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데 확실한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네. 그걸 위해서 특검에 도움이 된다면 사촌 언니 장시호의 예도 있듯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아마 자기가 확고한 자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어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개연성이 아주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최순실 씨 측에서는 접촉을 하려고 했는데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뭐 군사접촉, 남북적십자회담 제안 등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당분간 이 모녀가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